카드 배우 류수영 씨를 만나봤는데요. 드라마와 예능, 광고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 중입니다. 저는 방송 일을 하는 건데도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좀 많이 보람되고 그때 많이 인기를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갇힌 캐릭터에서 벗어나 훈훈한 반전 매력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뛰려면 예능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예능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자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결국 예능이거든요.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배우가 연기하는 거고. 작년까지만 해도 예능을 나간다 그러면 심장부터 뛰어요. 아주 부담스럽고 자신감.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드라마에서 못해드리는 그런 기쁨이나 슬픔 같은 걸 오히려 더 날 것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무대에선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심을 녹이는 가수 존박. 하지만 예능계의 신선한 충격, 존박 씨 예능이 화제랍니다. 약간 엉뚱한 모습, 어리버리한 모습을 재밌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배우라고 연기만 하고 가수라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방송인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도전을 하는 거죠. 배우나 가수들의 활발한 예능 입문도 환영받는 추세인데요. 대중들이 원하는 예능 프로그램 속 스타들의 모습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박은지 씨는 정말로 우차사 회의하듯이 회의를 해요. 트와이즈 가수 애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개인기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장혁 씨는 항상 이제 운동을 하고 쓸 수 있는 기량을 축적해 놓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이기는 것 같아요. 예능 새내기 MC의 도전장을 내민 배우 봉태규 씨. 화신에서 치밀한 질문 공세로 일명 공기자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배우는 배우만, 가수는 가수만 뭐 이런 식으로 경계가 너무 확실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경계에 넘어가는 게 혹시 예의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오히려 그때는 더 훌륭한 A급 배우들만 예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스타들의 예능 출연은 단순히 영화나 음반 홍보를 위한 수단, 일회성 출연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스타든 춤과 노래는 필수 관문이었습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근데 슬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춤추고 이러는 걸 꼭 시키셨고 배우는 꼭 예능 전에 회사에 그걸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항상 그런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었죠. 내 조건은 간단해요. 이런 드라마 대사도 있었죠. 죽어도 안 나가요.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지키고자 한 스타들의 계약 조건, 예능뿐 아니라 연애활동 전반에 관한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의리 신체적, 정신적 준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는 의뢰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꼭 있어요. 몰랐어? 과거 예능에 대해 1세대 아이돌에게 들어봤습니다. 90년대를 호령했던 최고의 아이돌 그룹 GOD와 젝스키스에게 예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능을 못하면 가수 무대를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었죠. 시키면 다 했죠. 네, 시키면 다 했어요. 뭐 이렇게 상황 연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연기도 하고 뭐 젝스키스 그룹을 할 당시에는 그냥 예능이 싫었고 이걸 왜 굳이 하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빛과 그림자가 분명한 예능의 세계 연예인에겐 예능은 기회의 장이자 마지막 승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딱 가지려고 했어. 예능은 전 국민이 그냥 편하게 다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능이 파워가 있는 거고 또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백 가지의 모습이 가능한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빛나는 신의 한 수 예능. 예능을 향한 스타들의 열정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예능에서 중요한 게 이 캐릭터 잡는 거잖아요. 솔직하고 가식 없는 그런 모습이 더 사랑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말씀이십니까?
리얼리? 일중 씨. 네. 최근 넘치는 재능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함몰해받고 있는 스타 가족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끼 많은 가족들 만나보시죠.